유튜브로 들어오셨는데 10년 된 친구 3명이서 전주에 여행 왔어요. 그러면서 치즈꼬치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게요. 아깝겠네. 큰일 났대. 어떻게 호 불어서 먹든지 제가 사드릴까요? 하나? 아니면 저 치즈꼬치 사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주라고 할 테니까. 잠깐 여기 들어와 볼래요? 안 들어와? 그래요? 그러면 치즈꼬치 날아가는 거야. 아이, 아까워라. 아, 들어올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봐봐요, 이제 방송 저 우리 밑에서 들으니까 치즈꼬치 바로 왔잖아. 들어와봐요. 아, 방송 나오면 안 돼? 그럼 들어와봐요. 나와도 괜찮으면 들어와요. 야, 이거 먹다가 그런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먹다가. 아, 소리가 너무 작다. 소리가 작아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서울에서 지금 저 10년 된 친구들이면 언제 때 친구들이에요? 대학교 친구 동기들입니다. 아, 지금 대학생이세요? 네, 졸업했어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아니, 10년 대학교 때 10년 됐다면은 지금 졸업한 지가 꽤 됐다는 얘기네. 네. 와, 근데 그렇게 동안이에요? 감사합니다. 에, 그 동안의 비결이 뭐예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전주 음식을 좋아합니다. 방송용, 예. 여러분 들으셨죠? 예, 젊어지려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특히 전주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전주 음식을. 방송을 잘하시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자주 보는데 전주 여행은 처음 왔어요. 아, 전주 처음 왔어요? 전주 지금 오늘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왔어요. 어디 한옥마을 봤어요? 네, 오늘 아침 일찍 와서 한옥마을 구경하고 야시장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한옥마을 보니까 어때요? 저는 원래 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갔는데 친구들이 처음이라 오늘 같이 왔어요. 친구들이 뭐래요? 친구들이 되게 좋다고, 오늘 날씨 흐렸는데 다행히 풀려가지고 여행 잘하고 그래요? 여행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야, 근데 이거 떨어뜨려서 정말 아까워. 예. 이거 비싼데 떨어뜨려가지고 한 입밖에 못 먹었는데 이거 비싸요? 이거 네, 3,000원. 그래요, 야. 자,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정말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사장님이 이렇게 듣고 또, 예? 갔다. 1층에도 방송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층에도 나오고 저 옆에도 나오고 지금 이 방송이 베트남에서도 보고 있어요. 자,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친구들한테, 우리 만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고 사랑을 했다 신청했잖아요. 노래까지 소개해요. DJ처럼 잘할 수 있죠? 치즈꼬치를 위해서. 자, 마이크 드립니다. 살면서 좋은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두 친구가 있어서 되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20년, 30년 후에도 또 전주 여행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입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네, 사랑을 했다 들으셨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드시다가 떨어뜨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그러면 방송으로 얘기하면 야시장 사장님이 갖다 주실지 몰라요. 네.